복음의 무더기를 내게 되고 보는 사람마다 아성기 복음에 보안지에는 복음회로 안주하는 곳에는 기원자가 계생 선주 보심하며 선주 보심 복음의 마음에 잘 그런 그 머무는 잘 머무는 복음의 마음에 마음을 다 내게 되며 보는 사람마다 다 그렇다죠. 아성기 복음의 이복에 기유 착자가 그 의복을 입는 사람은 생제 보살 무비 삼매하며 모든 보살의 비교할 바 없는 삼매를 내게 되고 참 이런 거 있으면 뭐 공부하기 아주 너무 쉽겠어요. 딱 옷만 입기만 하면은 거기서 이제 삼매가 저절로 나오게 돼. 절로 삼매 들어가게 돼. 그 삼매의라고 해서 그런 옷을 만들어서 복음을 참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뭐 야구 경기 그 벌어지는데 가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옷을 거기서 많이 만들어서 파나 봐. 입구에서. 그래 그걸 처음 하나씩 입고 막 어떤 애들은 막두 개씩 세 개씩 열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쭉 걸어놓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그 선수 옷을 그렇게 걸어놓고 그러더라고요. 또 아성기 보배 가사에 기유 착자가 그 가사를 읽는 사람은 자시바시 막 발심하며 발심하자마자 선견 달아님을 선견 달아님을 얻게 된다. 곧바로 선견 달아님을 얻게 된다. 선견 달아님은 모든 것들을 보아서 기억하는 그런 그 달아님은 선견 달아님입니다. 그 다음에 보보의 존귀나 아성지 보 수습에 기유 견자가 수습하는데 수행하는데 그 보는 사람이 일체 보가 계시 업보로 결정 청정함 것을 알며 그렇죠. 일체 보배는 뭐라고? 계시 업과야 업의 과보로서 그렇게 보배가 됐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정말 우리가 뭐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전부가 계시 업과야 계시 업과로 결정 청정이야.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전부 자기의 그 지은 업과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문학 강좌에 보면요, 인도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의가 나와요. 인도 철학. 그 인도 뭐 우파니사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힌두교라든지 인도 고대 그 철학 같은 것을 소개하는데 그대로 그 불교를 소개하고 있어. 참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이 업과에 대해서 카르마 업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부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인도 힌두교에서 일찍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야. 업보에 대한 사상은 업과 거부에 대한 거. 그 부처님이 와가지고 성도하고 봐도 본래 그 인도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던 업과 과보. 이건 뭐 틀리면 진리니까 그대로 불교에서 뭐 도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사용해요. 그대로 사용해. 그런 것은 뭐 내가 늘 그러잖아요. 인과의 이치는 부처님 이전의 이야기다. 부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인과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 힌두교에서 일찍이 그런 데 대해서 눈을 떠가지고 뭐 부처님 같은 성인은 없었다 손치더라도 상당한 성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성인들이 이야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르마 업에 대해서 업과 과보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요즘 그 인문학 강좌에서 인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결정청정하며 아성기 보 무해지견에 보배 걸림없는 지견에
기유견자가 그 보는 사람이 득요 일체 청정법안하며 일체 청정법을 아는 눈을 얻으며 또 어선지 보광장에 보배 빛창고에 기유견자가 그것을 보는 사람은 즉득 성취 대지혜장 하느니라. 곧 대지의 창고를 성취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법의 존귀를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상보의 법문이라. 사상보 밖으로 나타난 어떤 보배. 눈앞에 이렇게 만져지고 하는 이런 그 사상 현상들 거기에 대한 법문. 아성기 보배 자리에서 부처님이 그 위에 앉아서 크게 서자고 하며 아성기 보배 등불이 항상 청정 지혜 광명을 놓으며 아성기 보 다라수가 폐업경 경을 만드는 나무죠. 보배 다라수가 차제로 항렬하며 항렬하되 쭉그 줄을 섰을 때 여의 보승하야 보배 실 보배 노건으로서 휘휘 감고 두르고 그렇게 해서 장엄이 청정하거든. 보배 노건으로 막 곳곳에 걸쳐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금빛 황금빛이 찬란하게 나는 그런 것을 노건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리 걸치고 저리 걸치고 했다는 것입니다. 장엄 청정하거든. 그 나무에 부유 아성지 보관이 보배 줄기가 종신 용타가야 몸이 높이 솟으며 몸으로부터 높이 솟으며 단직 원결하며 그 줄기가 아주 단정하고 곧고 둥글고 깨끗하며 아성지 보배 가지가 가지가지 여러 가지 중보로서 장엄 조밀하고 조밀하게 듬성듬성 그 사찰에 초파일 때뭐 등을 달아도 그저 겨우 때우려고 듬성듬성 그래 등을 달지 말고 적당한 거리에 보기 좋은 너무 조밀하게 달아도 안 되고 하니까 적당하게 참그 마음이 당겼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등도 그렇게 간격을 알맞게 그래 해서 다는 게 필요합니다. 장엄 조밀하고 부사의 조가 불가사의한 새가 상집 기중하여 모두 그 가운데로 날아와서 상출 묘음함이 항상 아름다운 소리를 토해내고 상토 선양 정법한다. 정법을 선양한다. 새도 말이야. 음성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정 선양해. 또 아성지 보배 잎에는 방대지광하며 큰 지광명을 잎이 놓으며 일체체 두루하며 놓아서 일체체 두루하며 아성지 보배 꽃은 낱낱 꽃 위에 한량없는 보살들이 가부좌를 맺고 앉아서 변유 법계하며 법계에 두루두루 돌아다닌다. 아, 참 근사하죠. 보배 나무에는 보배 꽃이 피었고 그 꽃마다 그 위에는 한량없는 보살들이 가부좌하고 앉아가지고 두루두루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손오공이 그냥 방석 타고 돌아다니시지 변유 법계하며 아성지 보배 과일에는 견자가 당도 일체 지지의 불태전과 하며 일체 지혜의 지혜 태전하지 않는 과일을 보기만 해도 그걸 얻게 돼. 또 아성지 보배 마을에는 보는 사람이 사리 새 치락법 하며 세상의 치락을 사리하는 법을 보는 사람이 그 세상을 사리하는 법을 보게 된다. 또 아성지 보배 도읍에는 마을에는 무해 중생이 어중 영만하며 그 가운데 가득 찼으며
아성지 보배 궁전에는 왕성 기중 왕처 기중호대 왕이 그 가운데 궁전에 떡 앉아가지고서 구역 보살 나라 연신하여 보살의 견고신 견고신을 구족해서 용맹 견고하며 피법 갑주하여 법의 갑옷을 입고서 신무 태전하며 마음에 태전이 없으며 아성지 보배 집에는 입자가 그 보배 집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능제 연사택심하며 사택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며 아성지 보배 옷에는 착자가 그 보배 옷을 입는 사람은 능영해요 무착하며 집착이 없음을 집착이 없음을 알게 하며 아성지 보배 궁전에는 출가 보살이 충만 기중하며 그 가운데 충만하며 아성지 보배 진원 놀이 완구 놀이 기구 그런 데는 보는 사람이 함생 무량 환희하며 다 한량없는 환희를 내며 아성지 보배 바퀴가 항상 불가사의한 지혜 광명을 놓아서 불태리를 굴리며 이 환경뿐만 아니라 대선 경쟁에서 바퀴든 자가 무조건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죠. 참 많이 받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짜그라라고 이제 인도말로 그러는데, 이것이 전쟁하는데도 쓰지만은, 원래는 전쟁하는데 쓰는 그런 그 도구였지만은, 법륜으로 우리가 이끌었다 쓰는 것은 큰 바퀴를 가지고 엄청난 큰 바퀴를 가지고 저기 높은 언덕에서 굴러버리면은 바퀴가 딴 데 넘어지지도 않고 바로 내려가면서 사람들을 그 치어서 다치게 하듯이 부처님의 법륜이 법의 바퀴가 그렇게 모든 어리석은 중생들을 자꾸 그렇게 그 바퀴에 깔려서 제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아주 뜻이 있고 그래서 곳곳에 바퀴를 그 탑에도 바퀴를 해놓고 뭐 불상에도 바퀴를 해놓고 그 바퀴는 상당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태리는 굴리며 아성지 보배 발다스 이거 이제 보리수라고도 합니다. 발다스는 옛날 보리수라고 하기 이전에 발다스의 인다라망이 인다라 그물이 장암 청정하며 아성지 보배 땅에는 부사의 보배가 간착 장엄하는 사이사이에 장엄이 되어 있으며 아성지 보치 이건 부는 악기죠. 아성지 보배 악기에는 그 음이 청명해서 그 소리가 아주 맑고 밝아서 충만 법계하며 법계 가득하며 아성지 보배 북에는 묘음이 극해하며 하야 이건 이제 아주 매우 조화롭게 어울리는 거예요. 북을 동동동 치는데 뭐 한두 개가 치겠습니까? 그 모든 북소리가 아주 아름답고 조화로워. 서로 뭐 엇박자로 북을 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조화롭게 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부절하니라 겁이 다할 때까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육근 삼업의 보라 그랬어요. 아성지 보배 중생이 다 능히 무상 법보를 위 없는 법의 보물을 섭지 거두어서 가지며 아성지 보배 몸이 구족 무량 공덕 묘보하며 한량없는 공덕 묘보를 구족하며 몸이 이미 그렇게 한다고 아성지 보배 입은 또 상연일체 묘법 보음하며 항상 일체 묘법의 보배 소리를 늘 연설한다. 노는 소리에 연불한다. 그러죠. 그래야 돼요. 아성지 보배 마음 신구 의네요. 마음이 청정의 대지원보 청정한 뜻의 큰 지혜원의 보배를 갖추며 아성지 보념이 보배 생각이 모든
우혹, 어리석음과 미혹을 끊어서 구경의 일체 지혜의 보배를 견고하게 해서 아성기 보배 빛이 보배 광명이 소홍지 일체 재벌을 법보하며 일체 재벌의 법보를 외우고 가지며 소홍지하며 아성기 보배 지혜가 일체 재벌 법장을 결여하며 분명하게 알며 아성기 보배 지혜가 대원만 일체 지혜의 보배를 얻으며 아성기 보배 눈이 16보를 비추어서 10가지 힘의 보배를 비추어서 무소장애하며 아성기 보배 귀가 한량 없는 지인 법계의 소리를 청문한 청문에서 청정무야하며 아성지 보배 코가 항상 청정한 보배 향기를 수순해서 맡으며 아성지 보배 혀가 능설무량 제 언어법하며 할려 없는 모든 언어법을 늘 설하며 아성지 보배 몸이 변유 시방오대 시방에 두루두루 논일대 이 무가야야 가야함이 없으며 아성지 보배 의가 항상 부지런히 보현 행운을 수습하며 아성지 보배 소리에 정묘 음성이 아주 깨끗하고 맑은 음성이 시방세계에 두루하며 아성지 보배 신업에 몸의 업에 일체 소작이 이지 위수하며 그렇죠 지혜로서 우두머리가 되며 아성지 보배 업이 상설 수행 무에 지보하며 항상 걸림없는 지혜의 보배를 수행하는 것을 설하며 아성지 보배 의업이 그 신구의 일을 업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 무장의 광대 지보하여 장애 없는 광대한 지혜의 보배를 얻어서 구경 원만하니라. 구경에 원만하니라. 그 다음에 인보장엄이라 불자여 보살 마살이 저 일체 재불찰 중에 한 불찰이 일방과 일처와 일모단양에 요 무량 무변 불가설 수 제대 보살이 그 많고 많은 보살들이 계실 성취 청정지하여 청정지혜를 모두 모두 다 성취해서 일방에서 일체에서 일모단에서 일모단의 양에서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충만 의조하거든 충만하게 머물거든 일불찰과 일불찰의 일방과 일체와 일모 단양과 같이 이와 같이 지인법계 지인허공 병원법계 일일불찰 일일방 일일처 일일모단양에도 시력이 여시하니라 다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